네. 또말 길어졌다. 또 꼰대기실 나왔어. 진짜. 아 이놈의 진짜. 나도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길이 얘기해줘서 어떻게 왜 이렇게 흙바닥이 길지? 라고 생각했거든? 근데 선생님 되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그런 건가 봐. 너희가 이해해야 되겠지? 속으로만 욕해? 아직 속으로만 욕해? 표정으로 욕하면 안 돼, 윤지야. 자, 케이스 하자. 자, 그럼 여기서 1차항이 필요하대.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해? X가 필요하고, 여기는 상수항이 필요하고, 여기는 그럼 X 제곱분의 1이 필요한 거야. 맞지? 그러면은 얘 찾자. 얘 1차항 나오려면 몇 개 몇 개 뽑아야지? X분의 1이요? 아, 1차항이구나. 미안해. 자, 그런 건 잘 말해주면서 내가 평소에 노래 부를 때 한 번도 안 부르고 대답하라고 할 때 나 한 번도 대답을 안 하고. 그치? 너희 왜 그러냐? 여기 간사해, 사람이. 야, 되겠다. 너희는 부산의 타이틀 달 수 없다. 하자. 얘 1차 항구를 몇 개 몇 개 뽑아야 돼? 몇 개 몇 개? 없어. 맞지? 없어. 안 만들어져. 1차 항 절대 안 만들어져, 이거. 케이스 나눠봐. 안 돼. 야, 그 정도는 안산하자고. 얘 상수항 만들면 몇 개 몇 개? 다섯 개 다섯 개. 그렇지. 다섯 개 다섯 개. 다섯 개 다섯 개. 얘는? 얘는? 안 돼. 네 개 여섯 개. 2차항분의 1. 다섯 개 다섯 개. 상수항. 안 된다. 비가. 얘밖에 없어. 맞지? 앞에서 X를 몰랐어. 그 뒤에서는 10시 5에다가 10시 5에다가 X 다섯 개. X분의 1을 다섯 개 했으니까 아, 어차피 계산 안 해도 어차피 1차겠지. 10시 5가 정답이야. 해? 아. 넘어갈게. 아, 다 끝났다. 야, 다 끝났다. 와, 진짜 기념비적이다. 자, 162번 가겠습니다. 자, 162번. 여기까지 하고 쉬고 가자. 세 번째만 하고 쉬고 가자.